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밀린 렌트를 내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10대 여성 세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전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 설치 운영한 인공지능 기반 이볼브 테크놀로지 무기 스캐너가 무용 지물이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국 렌트 세입자 중 3분의 1가량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주민이 렌트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번 전철에서 서브웨이 서핑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0대 소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두 개의 투표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껐으나 세 장의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표함에 발화성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폐쇄회로 TV 등으로 투표함에 정차하는 차량에 이미지가 포착됐다고 밝히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환승센터에 있던 투표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수백 장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투표함 옆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불이 붙은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앞서 지난 8일에도 한 개 투표함에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모두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하는 지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봉투에 있는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해 투표용지가 훼손된 유권자가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피닉스에서도 우체국 옆에 있는 우체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일부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5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우편 투표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승복 거부 등으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공화당은 어제 펜실베니아 주민 중 우편 투표를 했으나 결함이 발견된 유권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3일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우편 투표 시 투표용지의 비밀성을 담보하는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투표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고 해당 투표를 집계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펜실베니아주 조직은 이 판결이 이번 선거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공화당 측 변호사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중요한 선거가 의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실시될지 아니면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변덕에 따라 실시될지는 연방대법원에 즉각적인 관심을 끌만한 중요한 헌법적 질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투표는 수천표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그 집계 여부는 초박빙 양상의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 승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압도적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측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소송은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의를 제기하고 더욱 엄격한 우표 투표 요건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가 선거 막판에 악재를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유세에서 지지 연사의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이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 표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진화에 나섰고 해리스 후보 측은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트럼프 캠프의 뉴욕 유세에서 지지 연사로 나선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연설 중 돌연 푸에르토리코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미국 내에서 푸에르토리코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인구 약 3.8%, 유권자 47만여 명이 푸에르토리코계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주 전체 유권자 중 60만 명이 라틴계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농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캠프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푸에르토리코는 가장 재능 있고 혁신적인 이들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해리스 후보의 영상과 이어붙여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어제 조지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그 캠프의 새로운 구호는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나치라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에 나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폭로에 휩싸였습니다.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의 증언으로 해리스 후보는 이후 트럼프 후보를 파시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전날 트럼프 후보의 뉴욕 유세를 1939년 친나치 집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유세장으로 쓰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당시 친나치 집회 장소였습니다. 밀린 렌트를 내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10대 여성 세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친척과 영상통화로 시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밀린 렌트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시애틀 근교 화이트 센터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은 아파트 건물의 한 유닛에서 73세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셰리프국은 현장에서 19세 여성을 용의자로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 수사 결과 피살된 여성은 이 아파트의 건물주였으며 체포된 19세 용의자는 이 아파트에서 렌트로 1년여간 거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사건을 저지른 후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말하며 피해자 시신을 영상통화로 보여주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친척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농담이었다며 에버렛에 친구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내가 그녀를 죽였다, 그녀가 나를 때리려 했고 나는 그녀를 찔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용의자는 최근 렌트가 밀렸으며 사건 당일 집주인이 자신을 다른 방으로 불러 언제 렌트를 낼 수 있는지 캐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집주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자신도 반격하며 방 안에 있던 칼로 집주인을 두 차례 찔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친척은 그녀가 지난달부터 집세를 내라고 하면 집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이 증가하는 전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 설치 운영한 인공지능 기반 이볼브 테크놀로지 무기 스캐너가 무용지물이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시경이 시장실의 지시에 따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20개 전철역에 파일럿으로 설치된 무기 스캐너가 전체 2,749건 검색에서 허위 경보는 118건으로 전체의 4.29%를 기록했습니다. 유효 경보가 12건 있었지만 총기는 한 자루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대중교통 내 소지가 허락된 주머니 칼 등이었는지 등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지난 22일 이볼브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긍정적이라며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계산 중이라고 밝혔고 다음 날인 23일 결과치를 공개했습니다. 파일럿의 결함을 증명한 결과가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은 허위 알람 경보는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에 필연적인 것이라며 흉기 12자루를 감지한 것만 해도 잘한 거라 본다고 두둔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볼브 제품을 여전히 테스트 중인지 폐기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당장은 세금을 이볼브에 쓸 생각이 없다며 확신이 생기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타사의 제안이 있을 수 있으니 제품을 검토하거나 할 생각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 달 사용료 2,500에서 $3,000가량의 이 스캐너에 대해 이미 2022년 브롱스 자코비 병원에서 7개월 파일럿을 통해 전체 알람 85%가 허위 경보로 밝혀지는 등 실패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시장이 무리한 파일럿을 강행했다는 논란입니다. 전국 렌트 세입자 중 3분의 1가량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주민이 렌트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주택 소유주 중에도 상당수가 모기지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5일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주택비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69%가 주택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인 61%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일반적으로 주택비용이 가계소득의 30%를 넘어가면 비용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렌트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를 모두 포함한 전국 50개 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주택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 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워싱턴, 오리건 등 일부 주는 주택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에서 39.9% 사이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50개 주 중 노스다코타주와 사우스다코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렌트 지불의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특히 커네티컷,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렌트 지불의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택 소유주 역시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전국 27.1%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에서 39.9%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부족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7번 전철에서 서브웨이 서핑을 즐기던 10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오후 10시 45분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7번 전철 지붕에서 서브웨이 서핑을 하던 10대들이 코로나 111 스트릿역에서 차량 사이로 떨어져 맨해튼행 열차에 치였습니다. 열차 밑에서 발견된 13세 소년은 즉사했고 앞에서 발견된 또 다른 14세 소년은 엘름허스트 뉴욕시립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올해만 서브웨이 서핑으로 발생한 사망사건은 총 6건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10대 소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난 23일에도 오후 10시경 13세 소년이 퀸즈 리지우드 M전철에서 서브웨이 서핑 중 사망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크리슬로우 NYC 트레짓 회장은 이날 오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미팅을 통해 아이를 잃은 가족이 어떤 시간을 보낼지 상상할 수 없다며 사람들이 진지하게 서브웨이 서핑은 생사를 오가는 문제라는 걸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박해진 사회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일상에 지친 한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연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최됐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천여 명의 한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개그맨들이 이민 생활에 지친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게 한바탕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디모스 연회장, 26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잇따라 열린 2시간 탈출 졸탄쇼는 한국의 코미디 빅리그 출신 인기 개그맨 정진욱, 이재형, 한현민, 김그라, 고장환 씨 등 5명의 출연진이 참석한 한인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공연에는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 엘렌 박 주 하원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연 중 무대에 직접 나가 함께 웃음을 선사했으며 다가온 선거에 모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겠지만 이번에 11월 5일이 선거 날이니까 꼭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되고 활동해 주려면 꼭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번에 가서 투표하세요.
AAPI 멘탈 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비영리 미디어 KCMB가 주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우 사무처장이 지난 25일 퀸즈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통일정책강연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기구 및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며 통일교육, 역량 강화와 올바른 역사적 관점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평통에서도 국가적 통일 역량을 키우고 통일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75년 주조된 조폐국의 철자 하나가 빠진 10센트 다임 동전이 5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경매 회사 그레이트 컬렉션은 이 코인이 27일 마감된 온라인 경매에서 50만 6,250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5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은 6개의 동전으로 구성된 동전 세트를 당시 7달러에 판매했는데 이 중 2개의 동전에 조폐국 철자가 하나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다임 하나는 지난 2019년 경매에서 45만 6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매년 헬로윈데이 시즌은 트릭오어 트릿에 나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한다고 지적한 후 헬로윈데이 당일인 31일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헬로윈데이 시즌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발부된 티켓은 총 32,866장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체포는 1,182명에 달했고 과속 티켓도 6,495장 발부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헬로윈데이 밤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국적으로 72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46%가 음주운전 관련 사고였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2024 크리스마스 트리로 매사추세츠 웨스트 스탁브릿지에 있는 독일 가뭄비 나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록펠러 센터가 매사추세츠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정하기는 1959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74피트, 폭은 43피트이며 무게는 11톤에 달합니다. 이 나무는 내달 9일 록펠러 센터에 도착한 뒤 5만 개 전구와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이콘인 스와로브스키 별 등으로 장식된 형형색색의 눈부신 성탄 트리로 새롭게 꾸며지게 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올라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